사실 괜찮지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심 모드. 지금부터 문정원 기자가 여러분께 암호화폐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함께 보시죠. 키스토어에 월렛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다운을 받아서 사용이 되는 건지는 직원분들이 이제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일단 데모이기 네. 때문에 몰라요. 일단 진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봐야지 알 것 같고 월렛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 실행을 해서 접속은 되는데 일단은 동의를 눌러도 유심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여기서 계좌를 관리하고 D앱을 쓸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D앱까지 연동이 가능한 거 볼 수가 있고요. 네. 키스토어 설정을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눌러보면은 지갑 설정하는 게 와 근데 첫 번째 진짜 화면으로. 이게 되는구나. 암호화폐라고 써있네. 이게 정말 혁신이지 않아? 그죠? 기존 지갑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 아예 새로운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지원되는 암호화폐를 보면은 이더리움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없네. 이더리움 하나예요. 아직 비트코인이나 그쵸. 다른 코인들은 없어요. 이건 지갑을 지금 만들기 누르면은 네 핀키를 설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막 이러면서 네 농담이고 저희가 이거는 한번 다음에 이거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섭외를 해서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녹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녹스를 굉장히 근데 삼성페이에도 적용이 되는 맞아요. 기술이라고 그 기술 자체를 굉장히 여러 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인증을 받은 보안 기술이라고 해서 많이 안전하게 보관을 네,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코스모코인 네, 이더리움 루나 정도가 나와 있죠. 네. 근데 다 이더리움 기반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내기 받기가 가능하고 네. 이게 아마 수수료가 속도에 따라서 차별을 두신 것 같은데 네. 1시간 안에 보내려면은 좀 더 비싸죠. 547원보다 좀 더 비싸죠. 1000원 이상이 나가니까. 그래서 미들 로우 이거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D앱 여러분들은 네. 아마 뭐 코스모하고 코스미 하고 엔진 월렛 정도만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더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데모 이미지에는 루나나 크립토 크리스털이나 이더문 게임이랑 뭐 금융 네. 소셜 쪽에서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일단 결제창이긴 한데 아마 아무래도 D앱 결제창이겠죠? 네. 그것도 속도에 따라서 이건 근데 또 BTC가 수수료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네. 목록들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지금 원래 기능으로는 실제 이렇게 새로운 기능으로 보면은 네. 계좌 관리 보내기 받기도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적혀 있죠. D앱 이용 네. 및 콘텐츠 결제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D앱을 실제로 결제를 해서 뭔가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써있네요. 네. 게임,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파트너 D앱을 경험해보세요. 라고 해서 월렛만 다운받으면 네. D앱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게임이나 뭐 소셜이나 워낙 대중화가 쉬운 분야라서 일단 여기에 블록체인이 D앱 이런 관련 분야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갤럭시 스텐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모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S9 쓰는데 항상 최신폰이 나오면 저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번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이 밖에 이 밖에 기능으로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핸드폰 뭐 이런 암호화폐 말고 좀 변한 거 있어요? 익숙한 앱은 없지만 엔진 크립토 월렛이 보이긴 네, 하네요. 보이네요. 이게 근데 갤럭시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도 이제 엔진 월렛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밖
아, 여기 정도까지가 이제 블록체인 네. 관련된 앱 같고, 네, 나머지는 그렇구나. 다른 내용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른 앱은 다양하게 올라온 건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개발된 게 많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블록체인 이 여기서 제공하는 D앱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삼성에서 네 여기 안에 있는 앱에서 D앱으로 연동이 되는 그거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맞다. 실제로 네, 갤럭시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러네. 네, 여기서 제공하는 거를 더 사용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이 앱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코인덕 소식이 나왔어요. 누가 검색했네? 코인덕 검색하니까 근데 인증이 필요하다고. 네,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오긴 하는데 실제 제 개인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도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웹 서버 기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아서 네. 사용하기보다는 주소를 실제로 입력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이제 코인덕의 결제 서비스인데 이 앱이 없는 네. 이 코인덕 서비스를 이제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서 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아직 코인덕을 그냥 검색해서는 깔 수가 없다. 그렇죠? 네. 네.